지난번 저축 1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축 2편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하려고 해요. 지난번 생각보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통장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더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을지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친절한 성기자가 꼽은 넘버원 통장 먼저 소개를 할게요.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통장, 비과세 통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품 통장은 사실은 일반 통장과는 조금 달라요. 이게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통장이에요. 비과세 출자금이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오, 새마을금고가 제가 낸 출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저한테 배당금을 돌려주는 그런 통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새마을금고가 1년 동안 얼마나 운영을 잘 했는지에 따라서 배당 수익을 주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매년 말 결산을 한 뒤에 배당금을 지급한다.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이기 때문에 탈퇴 시에 한해서 출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장의 이름을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상호금융에 대한 어떤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1.4%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1%대 세금을 내면서도 지금 여기 배당이 3%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고금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매년 바뀌기도 하고 지점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장도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하는 통장은 은행이 아닌 증권사의 발행업입니다. 처음에 증권사의 발행업이 나왔을 때는 5%짜리 특판도 있었어요. 요즘에도 높은 금리가 가능한지 직접 돌아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5%대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최고 금리가 얼마 정도예요? 친구가 5% 들었다고 하던데. 아, 그건 엄청 비싼 건 건데. 네, 제가 돌아본 결과 처음만큼 높은 금리는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페리플렛을 받아온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또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더더욱 더 낮아졌더라고요. 수시로 발행업을 넣을 경우에는 1.3% 정도고요. 특정 기간 동안에 넣어놓을 경우에는 1절짜리 정기예금과 같다라고 하면 1.7%가 돼요. 가장 잘 활용하려고 하면 마치 은행의 적금처럼 매달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거예요. 2%, 2.5% 정도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은행보다는 지금처럼 금리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조금 더 높은 고금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 지난번에 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았던 그 고금리 통장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위안화 예금 통장인데요. 중국에서 직접 국내에 지점을 낸 뱅크 오브 차이나라는 은행이 있어요. 지점, 서울 지점. 거기에 가면 이렇게 위안화로 넣을 수 있는 통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게 금리가 제가 가입했을 때만 해도 약 5%가 됐어요. 이 위안화 예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것, 그리고 국내보다는 확실히 고금리라는 것, 이거 외화 통장으로서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은행에 가면 적금 대신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할 거예요. 요즘에 또 적금 들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요. 기간이 뭐 길어도 상관없으시다고 하시면 네. 이걸로도 많이 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게 보험 아니에요? 저축보험인데 그 저축하시면서 네. 비과세도 받으실 수 있고 이자도 더 많아요. 이거 사업비가 비싸잖아요. 사업비가 비싸서 네. 초반에 예를 들어서 1, 2년 만에 빼신다고 하시면 네. 손실이 나세요. 사업비로 이율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사업비를 다
받고도 남는 거죠. 사업비가 얼마예요? 잠시만요. 이 연금 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 상품인데 어떤 팜플렛에도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분명히 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었는데 은행원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굳이 요청을 해서 이 팸플렛을 받았더니 이 팸플렛에만 이렇게 나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보험 관계 비용이라고 해서 이 팸플렛에 나와 있어요. 계약 체결 비용이라고 해가지고요. 기본 보험료의 2.8% 이렇게 나와 있어요. 2.8%. 그리고 난 뒤에 계약 관리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3.8%라고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저축 상품을 가입하는 데 따라서 사업비가 무려 5%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장을 하는 거는 금리가 높다, 장기로 하게 되면은 공시율이 높기 때문에 공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연금 저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잘 하지 않습니다. 저축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세금은 얼마인지, 예금자 보험은 되는지, 사업비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